안녕하세요. 새청용스 TV 케아케아입니다. 와우,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추운 날인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썩기는. 오늘은 이렇게 추운 겨울 이번 주말 집에서 따뜻하게 즐길만한 스티바린 게임 및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주도 아주 신나고 가성비 좋은 게임들로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나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는 게임 바로 FIFA 23입니다. 뭐 FIFA는 항상 많은 분들이 할인을 기다리시는 게임이죠. 정말 재밌는 축구 게임이고 질 때는 똥망 게임, 이길 때는 초가 게임이 되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타이틀이죠. 아, 참고로 FIFA 23에서는 새로운 특별한 기술인 하이퍼 모션인가 뭔가 하는 게 도입되긴 했는데 사실 게임하다 보니까 뭐 딱히 전혀 필요는 없습니다. 후억, FIFA 23은 2월 3일까지 스팀에서 일반 판은 60% 할인 가격 3,800원, 얼티밋 에디션은 60% 할인 가격 39,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일로 사실 FIFA 얼티밋 모드 빡시게 할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판으로 기릿. 자, 다음 게임 진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FPS 게임 바로 메트로 엑소스입니다. FPS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처음 딱 구매하고 실행했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구현되어진 멸망한 모스크바의 분위기라든지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도련변이들의 등장이라든지 미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과의 피 튀기는 전투라든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금살금 끼릿하는 장면까지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타이틀인데요. 물론 이거 탄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압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는 너무 어렵지는 알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강추 드릴게요. 메트로 엑소스는 2월 1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75% 할인되어 9,750원, 골드 에디션은 75% 할인되어 11,4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최저가 동률이며 그냥 골드 에디션으로 기릿. 자, 다음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플러스 버전입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멋진 액션을 선보이려고 끼릿했다가 정말 끝도 없이 돈이 꼬여서 결국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면서 엔딩까지 추잡하게 달렸던 액션 게임 최고봉인데요. 사실 기술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빨리 엔딩 보고 다른 게임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멋진 액션을 뽐내기는 힘들긴 합니다. 이런 게임은 차분히 기술들 하나씩 마스터해 나가면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하면서 해야 제맛이죠. 근데 나름대로 마구리 뽕짝으로 막 눌러도 트리플 S가 나올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플러스 버즈는 2월 1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67% 할인되어 11,020원, 디럭스는 50% 할인되어 22,2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률이며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정말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갓게임 바로 갓 오브 워입니다. 그래픽도 기가 막히고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으며 몹 찢어 죽이는 손맛에 크레토스 형님의 포스 넘치는 목소리 보이, 그리고 옆에서 말 들어 처먹지 않은 아들내미 아트리오스까지 엔딩까지 정말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리스 신들 다 때려잡은 크레토스가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넘어와 아들과 함께 요트나임의 꼭대기에 아내 유해를 뿌리러 라스키릿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퍼즐이 조금 많은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투 액션만큼은 정말 최고라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로부어는 2월 3일까지 스팀에서 40% 할인되어 27,4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다이렉트 게임즈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자, 다음 게임 데이지곤입니다. 오픈월드 그리고 좀비 학살 그리고 맹대한 스토리라인, 이 모든 것을 원하신다면 이 게임 무조건 끼릿. 일단 플스 초반에 출시되었을 때는 뭐 말도 못하는 버그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추후에 패치되고 갓게임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후 PC로까지 이슈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즐겨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토리라인 빵빵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으며 또한 초반에 좀비 쉐키들 뛰어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코드 때 수백마리 달려들기 시작하면 뭐 좀비 녀석들 무섭지도 않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끼릿. 좀비보다 인간이 더 나빠. 후억, 데이지곤은 2월 3일까지 스팀에서 67% 할인되어 15,11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다이렉트 게임즈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다음 게임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몬스터 매니지먼트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팀덱으로 누워서 할 만한 게임 뭐 또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게임 딱 땡겨서 이번에 구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게임 속에서 로보토미사의 관리자가 되어 괴물들을 격리시키고 그 괴물들을 관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격리된 괴물들로부터 에너지의 양을 추출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괴물들의 상태를 연구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끝도 없이 터지는 비상상황에 정말 멘탈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엄청나게 꿀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 궁금했는데 이번에 한번 딸려봐야겠습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몬스터 매니지먼트 시뮬레이션은 1월 31일까지 스팀에서 66% 할인되어 8,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자, 다음 할인 게임은 영웅전설 여의 궤적입니다. 영전 궤적 시리즈 후반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의 궤적인데요. 이번 작품에서 8명의 신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한 스토리라인 자체도 새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 영전 입문자분들도 비교적 가볍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정도로 방대한 영전 시리즈 어디부터 시작해 어디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그대로 끼린. 아, 바로 어제 스팀 출시된 여기 2 역시 하는 중이니까 이 점도 참고를 끼린. 영전 여의 궤적은 2월 1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40% 할인되역 37,020원, 디럭스는 53% 할인되역 83,1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 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자, 다음 게임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메트로베니아 게임, 바로 오리와 도깨비 불입니다. 혹시 전작인 오리와 눈머숲 안 해보셨다면 눈머숲과 도깨비 불 두 개가 합쳐진 오리 더 컬렉션 역시 지금 하는 중이니까 꼭 컬렉션판으로 둘 다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오리의 대모험을 그리고 있는데, 다양한 기믹을 해결하기 위한 퍼즐을 해결하기도, 때로는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 멋진 컨트롤도 펼쳐나가야 돼서 생각보다 어렵기도 한데요. 계속 죽어나가면서도 도전할 맛이 나는 그런 꿀게임이니만큼 꼭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1, 2편 둘 다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리와 도깨비물은 2월 1일까지 스팀에서 67% 하는데 역 9,8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림월드입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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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는 평가가 자자한 전략 서바이벌 게임으로, 여러분은 3명의 림들을 컨트롤해 나가며 채집이나 재배, 수장 등을 통해 식량도 확보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거주지도 건설해 나가며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약탈자 무리를 격퇴하시면 되는데요. 몇천 시간은 기본으로 삭제시킬 정도의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 식량과 재미의 등가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레스끼리. 림월드는 1월 31일까지 스팀에서 1만판은 20% 할인되역 3만원, 올 익스펜션은 11% 할인되역 95,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판만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이번 게임은 얼마 전 PC로도 이식된 대박 어드벤처 갓게임, 바로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언차티드 4 그리고 스탠드얼론 DLC인 잃어버린 유산, 두 개의 작품을 리마스터링하여 합본으로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스토리 뭐 짱짱맨이고, 고대 유적지 미친듯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래픽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쏠쏠한 전투씬에 골머리 앓는 퍼즐까지 정말 화려한 모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컴퓨터가 그리 좋지 못해서 60프레임은 안정적이었는데 120프레임은 안정적으로 뽑히지 않는다고 제보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2월 3일까지 스팀에서 30% 할인되역 32,0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근데 다이렉트 게임즈가 더 저렴합니다. 자, 다음 게임은 바이오더드 라쿤시티 에디션입니다. 파 리메이크 아직 시작도 안 해보신 분들 중에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라쿤시티 에디션으로 추천드릴게요. 요거 파 리메이크 2편, 3편 두 개가 합쳐진 번들판으로, 물론 DLC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게임 본편 두 개만으로도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DLC도 딱히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두 개 한 방에 사서 이제 곧 출시 예정인 리메이크 4 영접 준비를 하자고요. 파 라쿤시티 에디션은 2월 1일까지 스팀에서 75% 할인되어 17,7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아, 리메이크 2, 3 각각 구매하실 분들은 다이렉트 게임즈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참고를 끼린. 자, 다음 하는 게임. 아, 이거 진짜 플스판 처음으로 나온 데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출시한 데서 못하고 있던 게임, 바로 FM2023입니다. 아, 참고로 FM 이거 2월 1일에 플스 출시라는 점 참고 부탁해요. 암튼 빌어먹을 우리의 잠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목 그대로 축구팀의 감독이 되어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전술도 내 입맛에 맞게 짜보고 선수들도 직접 영입해가며 밤새워서 게임을 끼리트 하시면 됩니다. 사실 취향은 무지하게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축구 좋아하셔도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 잘 안 맞으면 재미없다는 건 참고. FM2023은 2월 3일까지 스팀에서 20% 할인되역 37,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다이렉트 게임즈가 더 저렴하네요잉.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죠잉. 이번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이 남아있는데요. 첫번째 게임은 바로 에리오스입니다. 이 게임 주제가 참으로 신박한데요. 양돈업자가 주인공으로 켄자스의 한 양돈장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돼지들을 사용해 시체를 처리해주던 주인공은 이제 더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체 처리를 해주길 원하는 남자와 동행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 다양한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겠죠잉. 에리오스는 2월 3일 새벽 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무료 게임은 바로 헤리스 아더스입니다. 멀티플레이 기반의 온라인 서바이벌 게임으로 도어트 그래픽의 탑다운 방식의 슈팅 게임인데요. 센츄리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게임이 시작되며 PVP 모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피 튀기는 경쟁을 펼치며 살아나가야 하고, PVE 모드에서는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악마 자수들을 죽여버리기 위한 혈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멀티 위주 게임인데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무료로 풀리면 꽤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덜덜. 헤리스 아더스는 6월 3일 새벽 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무료 게임 살짝 봐보자고요. 바로 디스아너드 데스 오브 더 아웃사이더입니다. 잠입액션 타이틀로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디스아너드 시리즈의 스탠드 얼론 어드벤처 타이틀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에 히릿.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 하는 게임 및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신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주 라인업들도 상당히 훌륭하고 가격도 괜찮은 듯하니까 주말 따뜻하게 집에서 라스키를 해버리셔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게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뿅.